계신 멋진 국군생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지 말입니다. 빨리 와요! 네, 그래서 저희 나인뮤지스가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은 바로 나인뮤지스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녁 식사권입니다! 시작되는 장기자랑에서 1등을 차지하는 팀에게는 그 저녁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인뮤지스와의 저녁 식사권이 걸리자 병사들은 이성을 잃었고 불꽃 튀는 세계의 장기자랑 배틀이 시작되었다. 대특권이 걸려있다. 계급이고 뭐고 인정사정 보지 말자. 알겠나? 물론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독약을 치는 거다. 신병, 준비됐지? 걱정 마십시오. 독사처럼 입으로 독을 뿜어내겠습니다. 좋아. 자, 가자. 다음 참가팀은 용감한 짱찌들 나와주세요. 저번에 우리가 취침시간 이후에 TV 시청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삼중대장 절대 안된다고 했었다. 기억나나? 기억나지? 그래 놓고 자기 혼자 중대장실 들어가서 야동봤다. 밤새도록. 이 친구 이거 이거! 난 용주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오케이!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Yeah. 행정보호관님 잘 들어! 행정보호관님 처음 봤을 땐 우리 아버지 또래인 줄 알았지. 근데 니들 그거 아나? 저 얼굴이 78년생! 문희준, 은지원, 토니안 동갑이지! 완전 사갔어! 이제 우승은 우리 거야. 수고했다. 우리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승은 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우승은. 아, 예? 아, 예, 예, 잠깐만요. 아, 예정에 없던 참가팀이 한 팀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응?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전 정말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나약한 녀석. 우승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빨리 한 번! 실세들! 파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고. 오늘의 우승은 마이야드가 예? 아, 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아, 이 명단에 없는 참가 팀이 한 팀이 더 있답니다. 어디 계신지. 하, 감히 우리에게 도전을 하다니. 어떤 애송이 녀석이지? 야, 누구냐? 나와. 뭔가 이건 진짜 아닙니다. 초성 맞습니까? 30대 행정보호관 상사 김봉만입니다. 아이 지도이 나인미스 팬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초강 아닙니까? 그래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행보관님 잡기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래간만에 해가 이거 잘 될는지 모르겠네. 음악 큐! 음악 큐 한다. 아 뭐가 다치십니다. 다칩니다. 예, 복하님. 뭐야? 은지원과 동갑내기인 행보관님은 아이돌 그룹 H.O.T의 백댄서 출신이었다고 한다. 자랑의 우승자는 행보관님으로 결정되었고 나인뮤지스와의 저녁 식사권까지 획득하셨다. 정말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대단한 행보관이군요.